어느새 반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중계 하은정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승리를 자랑하는 김우용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양시장 급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양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장시작 1시간 만에 3% 이상 하락하면서 충격을 더 크게 줬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했었던 외국인 수급, 장 초반부터 매우 공격적인 매도세로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하락폭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일 거래소에서 잠시 소폭의 매수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지속된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이내 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의 은행 파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인데요. 이 투자 심리 위축 현상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형은행이 아닌 지역은행일지라도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점, 그리고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8년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태로 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비록 있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매파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연준의 더욱 확실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마감장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내일장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관심 종목, 그러니까 내일의 관심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를 뽑아놨는데요. 사실 시장 폭락으로 대부분 테마와 섹터 모두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테마는 역시 2차전지 및 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쪽 섹터에서도 일부 종목들이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는 시장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승으로 달리는 중이고요. 부담스러운 위치로 지금 접근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들 종목에서 파생되는 여러 또 테마와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적당한 위치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개별 종목의 상황은 각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현황보다 공포에 지배당한 투자 심리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 시장이 제정신을 좀 차려준다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가장 빠르게 회복될 만한 업종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장 성장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상태로 대장주는 성일아이텍, 2차 상승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비캠, 그리고 최근 많이 상승했다가 역시 고가권에서 큰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코스모화학 등도 관심을 보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영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일도 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